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성수당 성수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띠 관련해서 7월, 8월 운세를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찾아뵀어요. 네, 처음에 그러면 38세 소띠 분들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요 38살 되시는 소띠 분들, 7월, 8월 금전운은 좀 어떨까요? 네. 직장에서 여태까지 힘들게 잘 버텨오고 잘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나 뭐 직장 동료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잘 버티면 금전은 직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분들은 그 직장 생활에 따라서 이제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변동이 크게 없을 텐데, 혹시 7, 8월에 요 38세 소띠 분들 직장 생활에서 뭐 인센티브나 뭐 요런 걸로 뜻하지 않은 돈이 좀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도 직장에 따라 다 다르고, 직장인들은 이제 성과수당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뭐 정치가 바뀌면서 뭐 인상된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급여체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 근데 혹시 인센티브 위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 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 분들은 7, 8월에 어떻게 영업 실적이 좀 괜찮아서, 급여 자체, 그런 인센티브로 통한 급여가 어떻게 좀 수익이 괜찮아질까요? 좀 휴가철 끼고 나서 좀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면 평균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휴가철이 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평균만 잘 유지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평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좀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38대 소수세분들, 이 애정 문제 좀 질문 드려볼게요. 뭐,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38임에도 불구하고 짝을 못 찾아서 가정을 못 꾸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먼저, 아직 솔로이신 분들부터 먼저 좀 애정을 좀 안타깝죠. 봐주세요. 예. 안타까운데 이제 보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혼자가 편하다. 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양이 만나서 서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래도 잘 듣고 보면 그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혼자가 편하다는 네. 지금 우리 현실이 혼자가 편한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왜 혼자가 편한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왜 혼자인지, 왜 짝을 못 찾는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먼저 가신 고모님, 뭐 어떤 분들의 원한 맺힌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가셔서 한이 맺혀서 내 앞길을 막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런 무속의 세계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생활이 편하다 그럴 때는 그것도 무언가에 씌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왜 짝을 못 찾고 있는지 본인도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인생 상담해 주시고 신령님들한테 여쭙고 그분들이 괜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왜 짝을 못 찾는지 상담해 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는 아무래도 가정을 꾸려서 사시는 분들, 38살 소띠분들, 가정을 꾸려서 사시는 분들, 요런 분들의 가정은 좀 어떨까요? 뭐 남편이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시고 밖으로
혼이 나가서 다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자녀가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편분들이 소굴석이든지 안주인이 소굴석이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과 잘 상담해 보시고 내가 안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세 손띠분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나이가 그래도 개인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인데, 네. 직장인 말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번듯하게 회사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요즘 코로나 시국에 힘들게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네. 요 분들 특히 뭐 번듯한 탄탄한 회사 말고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시는 장사해 가시는 분들, 이분들 7월, 8월에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일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7, 8월에 매출은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전 평년 수준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그보다 나을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부족할지. 네, 부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금전은 조금 회전이 됐을 거예요. 뭐 소상공인들한테 돈도 풀었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작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풀어줬잖아요. 그 돈으로 유지가 됩니다. 7, 8월에.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아, 예, 그래도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 네. 대부분 분들한테 벌어진다고 하니 좀 다행스럽고요. 다음은 그러면 50세 소띠분들, 요 분들의 금전운은 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금전은 본인들이 이제 이 나이면은 이제 사업의 꿈도 있고 본인이 부자의 꿈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직장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나이대가 소띠들은 또 성실하고 자녀분들 잘 키우고 이제 금전도 안정권에 있는 나이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도 50세 정도 되셨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어떻게 가정적인 부분의 운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사업을 한다, 뭐 직장을 다닌다 하면서 가정에 소홀히 하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어요.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 가정 깨는 것이 뭐 무엇보다 소중한 거니까 내 지키는 것이 소중한 거니까 그래도 술을 먹더라도 항상 가정 생각하면서 잘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세 분들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참 많은 기로에 빠져 있을 나이일 것 같은데 이분들 직장에 관한 운은 좀 어떨까요? 네, 직장은 꾸준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도 뭐 사업을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그릇이 되어야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직장에 꾸준히 그대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직장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50세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좀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뭐 치킨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창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한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직장을 다니든 돈 버는 거는 똑같아요. 돈 들어오는 금액은 예를 들어 이 금액이나 생활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장님이 되고 싶고 뭐 그래서 사업의 꿈도 있겠지만 막상 하면 또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직장에 다닌 것이 낫습니다. 지금 7, 8월에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직장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62세 소띠분들 금전운정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제 퇴직해서 이제 사회 직장 생활 하다가 사회에 이제 나와 보니까 좀 멍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직장 퇴직하고 나오면 참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데 또 갑자기 수입이 줄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참 불안하고 그런 연세인데, 그래도 거기다가 또 자녀분들이 안정되게 자녀가 자녀를 낳고 참 보기 좋게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또 속을 썩이는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나이에 진짜 속을 썩인다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거든요. 뭐 조상님 중에 부모님의 형제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누군가가 한이 맺혀서, 그래도 그분의 한을 들어보고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자녀가 왜 그러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제가 아는 분도 자녀가 속을 썩이고 몇 분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는 분명히 한이 맺혀서 그 자녀분을 통해서 속을 썩이고 있는데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알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선생님들 주변에 가까운 데 가셔서 상담을 해보고 왜 그런지 본인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분명히 풀어주면 아마 그런 속썩이고 그런 거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령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업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런 무속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과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62세면 좀 젊다고도 요즘에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60은 이제 너무 한갑을 넘어가시는 나이니까 이분들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건강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세라면 참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시고, 그래도 몸에 어딘가에 이미 암도 진단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뭐 심각한 질병에 이렇게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특히 62세 분들은 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했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건강하니까. 그래서 뭐 50대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62세는 특히 간을 조심하고 고혈압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2세 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74세 소띠 분들, 요 분들은 좀 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제가 건강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요 분들 뭐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건강들이 문제가 있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74세도 참 뭐 100세 시대에서는 참 젊은 나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옛날 뭐 몇십 년 전에만 봐도 한갑 넘으면 참 어르신인데, 그래도 74도 젊게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건강하신 분은 한없이 건강하시고 또 편찮으신 분은 편찮으신데,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도 이제 마음의 병이라든가 이제 중풍 같은 거, 혹시 가족력으로 중풍이 있는 분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약도 처방해서 좀 드셔보시고 건강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모두들 자녀들을 양성을 다 하셔서 이렇게 키우고 계실 텐데, 이분들의 이제 가정적인 부분, 그 자녀를 포함해서 네. 요 운은 어떤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가정에 대해서는 안정권에 계시는 연세인데요. 그래도 이분들은 자녀분들 잘하는 거 보고, 형제분들 잘 사는 거 보고, 그게 이제 행복이고, 뭐 더 바랄 것도 없는 나이입니다. 뭐 금전도 이제 이미 다 분배해 줬을 것이고, 이 나이에도 뭐 이 연세에도 자녀분들이 돈 가져가도 계속 가져가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잘 알겠지만, 그래도 형제분이라든가 자녀분들 중에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한번 주변의 선생님들, 여기 성수당에 와서 여기 실령님께 여쭤보고 한번 찾아와 상담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황혼 이혼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요 74세 속기분들, 뭐 벌써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가정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위험성은 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봐주세요. 네, 지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뭐 집안에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그래도 가정을 잘 지키고 계시는데, 그리고 불안정한 분들은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왜 이런 불화가 있는지 계속 반복해서 불화가 오거든요. 그 분명히 불화가 된 이유가 있는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불화가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편안한 분들은 그래도 이미 욕심도 놓았고 편안하게 잘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촛불 발언이라도 하고 이런 무속인들과 상담도 해보고, 뭐 문제가 없는데 뭐 겁을 주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무당들의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편안한데 그래도 이제 촛불 발언이라도 하고 그냥 마음의 기도라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상담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속기 분들 38세, 50세, 62세, 74세 이분들 봐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7월, 8월이면 휴가철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통해서 많은 이동들을 하시고 이러실 텐데, 네. 혹시 오늘 봐주신 속기 분들 중에서 7월, 8월에 특별히 사고수를 좀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있을까요? 38세요. 아니, 38세하고 50세. 38세하고 50세 분들, 네. 어떻게 뭐 이동하는 거에 조심을 할까요? 아니면 휴가지에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좀 조심을 해야 네, 될까요? 이제 자동차 사고나 이제 평안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안정된 분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이 안 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 조심도 하고, 어디 가서 물 조심도, 생각지도 않게 안정이 안 되신 분들은 사고 수가 있습니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8세 속기분들, 50세 속기분들은 휴가철에 이동이나 물놀이 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기 38세, 50세, 62세, 74세 7월, 8월 운세를 봐보았습니다. 예, 성수당의 성수보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